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은 원장입니다. 네, 코칭 이벤트 다섯 번째 당첨자분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영기김님이세요. 출생일 숫자는 54일 정도 되었고 아기가 3.2kg에 태어났다가 현재는 5.2kg예요. 안녕하세요. 권양은 원장님을 멘토로 하루하루 육아하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처음엔 혼합수유 하다가 계속 노력해서 이제는 직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양이 부족한지라 원장님 말씀대로 소변 횟수를 매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번에서 9번 소변을 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대변이에요. 대변을 꽤 많은 양으로 3, 4번을 보거든요. 대변을 많이 보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뜻인지 영양분이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대변 횟수가 소변 횟수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초보맘의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엄마 너무 기초적인 거 질문하셨는데, 네, 엄마가 이렇게 이런 거 궁금하시는 엄마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아기 체중을 봐야 되겠죠. 우리 아기가 5.2kg고 3.2kg에 태어나고 54일 차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아기는 주당 259g씩 너무너무 잘 컸어요. 엄마가 지금 혼합하다가 지금 거의 직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양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양이 부족하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체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가 지금 소변 횟수가 8번에서 9번이라고 했는데 259g 정도 컸다면 네, 250? 259g씩 주당 컸다면 여기서 두번싼 소변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기가 소변이 실제 소변 하루에 10번, 11번 될것 같습니다. 대변이 꽤 많은 양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양을 잘 먹은 거예요. 물론 많은 양을 잘 먹고도 대변 양이 한 번에 왕창 싸는 아기가 있고 또한번 싸는 양이 엄마가 많아 보여도 이렇게 세네 번을 싸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 같은 경우에는요. 소변 횟수를 대신할 수는 없고, 대변은 100% 모유만 하는 아이들은 뭐 열흘, 2주, 뭐 이렇게 변을 안 봐도 정상으로 보거든요. 모유변은 분유변하고 달라요. 분유변은 어른의 변하고 거의 흡사하지만, 모유변은 컬러도 다양합니다. 뭐 갈색, 검은색, 녹색, 쑥색, 황금색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은 엄마가 드시는 식사 중에 붉은 음식이 많을 땐 갈색도 나오고, 또 유두에 피를 먹었을 땐 검정색도 나오고 그래요. 횟수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잘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대변 칼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신 걸로 봐서는 대변의 양상은 좋아 보여요. 모유는요, 원래 대변 횟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태어나서 생후 한 3주까지 대변 횟수가 뭐 8번, 뭐 이렇게 10번 돼도 그것을 보통 이행변으로 보고 체중만 잘 증가하면 괜찮다,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생후 6주가 지나면 하루에 한 2, 3회 정도로 대략 정착을 해요. 지금 우리 아기가 이제 8주 차죠, 8주 차. 그러니까 하루에 3, 4번 변 보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아기가 잘 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기가 많은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보면 알죠? 많은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대변 횟수가 많은 거예요. 자, 대변 횟수가 너무 없어서 우리 아기는 3일에 한번 싸요. 이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모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도 아기 체중이 잘 성장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가 쌀때 되면 쌉니다. 네, 아기가 오랫동안 누워있기만 하는 경우에는 좀 대변 횟수가 며칠에 한 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아기를 세워서 좀 밑에서 토닥여 주시면 대변을 볼수 있어요. 모유는 좀 묽고 몽글몽글 덩어리가 있고, 예, 그리고 황금색이거나 약간 연두색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변을 아기가 꾸준히 잘 본다면 괜찮습니다. 대변이 하루에 6주가 지난 아기가 대변이 하루에 6, 7회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좀 눈여겨봐야 돼요. 건더기가 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걸 눈여겨보고 혹은 코변이나 점액변이 나오는지 좀 눈여겨봤다가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뭐 병원을 안 가도 되지만 계속 뭐 건더기가 사라진다든지 미열이 뜬다든지 아기가 구토가 심하다든지 코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아과를 방문해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면 되지만 대변 3, 4번 정도는 아주 잘 먹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네. 대변의 컬러와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모유를 먹이시는 엄마들은 모유의 컬러 아니 대변의 컬러와
횟수, 그것은 그냥 적정선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유를 먹은, 모유만 먹는 아기의 대변 칼라는 엄마의 식이와 영양이 있고, 모유만 먹는 아기의 대변의 냄새도 엄마의 식사와 연관이 있어요. 식사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신 식사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질 수 있고, 칼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식사가 골고루 잘 드셔서 아기의 양상, 대변의 양상, 물기, 뭐 칼라, 뭐 이렇게 된 정도, 이런 정도가 정상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제약하고 구애받으면서 막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모유 수유할 때못 먹는 거 빼고 다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 식사, 우리가 식사낙이라도 있어야지. 그죠? 너무 아기의 대변에 막내 식사를 막 조절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먹고 싶은 거는 먹으면서 삽시다. 아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